이건 짧게 할 건데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내가 한번 했던 이슈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반복을 하니까 내가 계속 안할 수가 없어. 계속 안할 수가 없어. 제가 건국전쟁 방송을 연속 세번 했잖아요. 이까진 거세번할게 아닌데 한번 끝나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 오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이야기도 내가 진짜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했단 말이야 또. 근데 또안할수 없는 게또이 지랄 또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지난 13일날 부산 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우리 홍투어 TV님께서 사물이 베를린에서 독일 교민들 집회한다고. 아, 영상 보내주면 아 제가 올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홍투어님, 우리 그 사물이 카톡방에 있거든요.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실까봐. 카톡방 밑에 보면은 카톡방 주소가 없네 요새는. 아, 내가 안 올려놨구나. 그 카톡방에 사물이 검색하시면 카톡방 그저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그 오픈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좀 올릴까요? 아. 이거를 지웠구나. 하여간 예. 나중에 카톡방으로 올려주시면 여기 보실게요. 이게 주소가, 우리 카톡방 주소가, 아, 여기 있다. 제가 링크를. 예. 이 카톡방 주소입니다. 저희 여러분, 제가 지금, 사물이 오픈 카톡방 주소를 올렸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자료 같은 거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글 남기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제가 사물이 관련해가지고 하는 자료 같은 거 여기서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저 말고도 우리 멤버들이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보 같은 거 서로 공유해서 같이 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이 부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수도권 집중. 이게 원인이래요. 그래갖고 지역 균형 발전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인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진짜라면은 김기현이 작년부터 떠들었던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수도권 집중이 시도권에 너무 몰리는 게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거 아니야. 지역 균형 발전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은 작년부터 어떻게 했어요? 수도권을 더 확장하는 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김포 서울 편입. 김포만 편입한대요? 또 뭐래요?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도 다 서울을 편입하겠다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새끼들. 근데 이러고 나서 국민의힘이 욕을 하도 먹어갖고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지난 2월 4일날 뭐라고 했어요? 김포 가갖고. 목련 필 때쯤에는 김포가 서울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엊그저께? 아, 여러분. 서울 이 수도권 과밀화가 저출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루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하고 있는 짓이 하나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어. 서로 다른 얘기.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당은 오히려 수도권을 더 비대하게, 메가 수도권, 메가 시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황당해하고 제가
그저께인가 방송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 좀. 서로 조율 좀 해라. 아, 그러면 사무리가 말하면, 웬만하면 이걸 듣거든요, 이 새끼들이. 근데 이 새끼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여당이? 황당해요. 오늘 여당에서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위원장이래요. 이 배준영 씨가 김포시 시장이죠. 김병수를 만나가지고 오늘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 이후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당사자인 김포시민들께서 원하고 있으며 효과성 역시 명확하다 하면서 지금 김포 서울로 편입하겠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당에서. 또! 아니, 뭐야 도대체?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수도권 과밀화가 지금 문제가 있다며. 그거 해결해야 된다며. 그거 해결해야지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며. 대통령이 말한 거 아니야, 직접. 그래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부산 가갖고 엄청나게 공약 많이 말하고 왔잖아.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매주 지금 전국을 돌면서 공약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지방 가갖고 지역 가갖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해줄게라고 막 약속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지금 여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을 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앞뒤가 맞아? 아, 진짜 머리 아파. 그래서 얘네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말은 뭔가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고민을 깊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서는 서울을 위해서. 경기도 가서는 경기도 가서. 부산에서는 부산. 광주하면 광주. 그냥 그 지역에서 그때 딱그 자리에서 온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야. 전혀 진정성이 없어. 왜? 일관성이 없으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 아,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고요. 아.